안녕하세요. 영어 얘기보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2024년 개모년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저는 꼭 소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매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 개모년에는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꼭 얻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혹시 친엄마라고 해서, 즉 계모가 아니라고 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그런 한 해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2024년 이 수능 만점자가 말하는 공부 비결이 제가 누누이 말했던, 그리고 제가 구문독해를 써놨던 그런 원리와 맥이 엄청 잘 통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023년 수능 만점자가 말하는 공부 비결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능 만점자가 말하는 공부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2024년 수능 만점자 3명 중에 바로 그 한 명인 바로 최수혁 군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또 오를 수 있을 만큼 반복했어요 라고 얘기. 두 분의 그 공부 비법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내년 수능을 그렇죠. 좀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효근 혹시 그런 공부 팁 있습니까? 저도 뭐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반복을 여러 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를 기억하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떠오르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원칙은 바로 뭡니까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죠? 배우는 순간은 누구든지 안다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집에 가서도 남아있는 것. 오늘 지나서 아는 것. 내일 지나도 아는 것.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머릿속에 바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공부법.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여러분 그런 반복이 말이 쉽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훨씬 더 공부를 쉽게 하겠죠. 여러분 공부의 핵심은 뭐다? 반복이라고요.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반복입니다. 누구든지 영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누누이 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인데 대부분의 영어 학원이나 학부모님들이 뭐요? 문법부터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 영어의 기본은 해석인데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해석이 영어 문법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요. 진짜 해석 쉽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디에? 문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 문법 공부는 문법의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 쉬워요. 문법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법이 10분 노력이 들어간다면 해석은 1, 2만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히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 뭐예요? 해석 잘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법의 1, 2 정도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을 잘 못한. 여기 있는 간판은 저희 학원 돌출 간판이고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건 이것은 바로 이게 썬팅입니다. 제 창문에 이렇게 붙여놨죠. 저는 제 학원 이름 이렇게 쬐깐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석 못하면 이렇게 100% 학원 책임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놓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6학년들 기준으로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년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저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교과서 정도는 100%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저 써놨잖아요. 해석 못하면 누구 책임? 100% 학원 책임이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100% 장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바로 써놓은 구문독해책 때문이에요. 그 구문독해책 원리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써놓은 PT 영어 기초 구문독해 목차입니다. 목차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인칭대명사, 전치사, 사형식, 오형식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이 공부한 걸 우리가 하고 이걸 내가 뭐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 있게끔 혼합 문제로 이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서 배운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조동사, 이걸 가지고 왕래 발적 동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한번 뭐요? 혼합 문제를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벌써 반복이 몇 번 되는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여섯 번을 하잖아요. 이 혼합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교급 수량에서 접속사 만들어 놓고 다시 뭐예요? 이렇게 혼합 문제 만들어 놓고 또 공부하고 혼합 문제 이렇게 반복의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누구든지 6개월에서 1, 2년 사이면 6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기간이면 누구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복의 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막말로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말하지만 이렇게 창문에다 크게 붙여놓고 해석을 못하면 저를 때려죽이세요 라고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바로 구문독개체의 반복의 원리 때문입니다. 2024년 개모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입니다. 문법이 아니더라. 문법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 공부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이것은 제 구문독해책 후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공부하려면 국어책은 읽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려면 역사책 정도는 읽어야 한다. 하다못해 주식 공부를 하려면 주식책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지 주식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왜 대체 문법부터 공부를 하냐고요. 영어의 기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해석입니다. 영어 문법책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공부하려는 영어 문법책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공부. 아,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 이거 해석도 안 되는데, 여기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건지, 여기에 툴을 쓸 건지, 이게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어쩐다고 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배웠던 방법을 꾸준히 반복,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자, 2023년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의 초등학생이나 어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영포자나 성인분들 영어 공부를 혹시 시작한다면 문법 공부 제발 하지 마시고요. 영어 해석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